축구연맹전 대망의 중등부 두 번째 경기. 자, 3조의 경북 포항 황도중과 전남 광영중의 맞대결, 이곳 생체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재미있는 경기 펼쳐질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심의슬과 함께 양팀이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전남 광영중, 오른쪽에 포항 황도중 위치하겠습니다. 왼발 코너킥 또 한번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헤더! 오, 다시 한번 세컨볼!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상황은 네, 김혜리 선수가 머리를 맞고 자 골까지 이어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장면이었는데요. 네, 왼발 코너킥 날카롭게 감겨져 올라갔고 헤더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예리한 헤더였는데 이게 또 골대를 맞고 마네요. 자,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김혜리 선수였습니다. 황도중의 컨셉은 확실히 자 길게 롱볼은 절대 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광영중 공을 탈취해냈는데요. 오른발로 그대로 깊숙하게 찔러넣었습니다. 자,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일이 골키퍼가 달려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김서윤 선수가 한 차례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갔어요. 완벽한 온사이드였고요. 아, 한예리 골키퍼가 달려나오면서 네, 김민경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김민경 선수가 다행히도 잘 일어나고 있었고요. 짧게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오! 야, 정말 지금은 굉장히 심장이 뛰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예리 골키퍼 우선 골대 맞았던 공, 바운드된 공을 자 침착하게 잡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광영중 두 번째 역습 기회, 오른발 그대로 굴절되면서 나갑니다. 와, 지금 장면은 만들어내려고 해도 정말 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짧게 패턴으로 간 공을 아 오른발 직접 멀리서 때려봤어요. 야, 정말 자 지금의 과연 코너키커로서의 자진 또 어떨지. 이번에도 패턴으로 가는데요. 준비해온 게 많은 광영중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높게 뛰었습니다. 안쪽까지. 하지만 네, 오우, 지금은 들어갔군요. 자, 먼저 선제골 1대0 만들고 있는 광영중이 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역시나 10번의 공격수 범혜주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방금은 저도 뒤쪽으로 들어간 줄 알고 아 이게 살짝은 각도가 안 좋았는데 이게 또 들어가네요. 역시 패턴으로 들어왔고요. 더블 원투패스 받았고 범혜주 오른발로 자 헤더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광영중이 자 안수정 선수와 범혜주 선수의 합작품이었는데 살짝은 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광영중 오른발로 그대로 뛰어봤습니다. 안쪽까지 들어갔는데요.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서윤 달려갑니다. 김서윤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데 오른발 셔츠! 골대를 맞습니다. 한 번 더 그대로 나갔습니다. 와, 김서윤 선수 전진성과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치고 달려가는 모습이 거의 뭐 정말 유럽 축구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경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런 비슷한 위치에서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갑니다. 자, 왼쪽 크로스! 자, 안쪽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광영중학교! 자,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2대0을 만들고 있는 광영중인데요. 아, 오늘은 코너킥, 특히 왼쪽 코너킥이 굉장한데요. 자, 김혜리 선수 활짝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아주고 있는 코치진. 진경서의 오른발 크로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너킥 그대로 올라갔고 한 차례 수비는 있었습니다만 안쪽으로 떨어진 공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김혜리가 마무리까지 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이번에도 광영중이 공을 가지고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수정이 있습니다! 안수정!
우와, 안수정 선수가 또 한 번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자, 표정은 그런데 자, 아, 굉장히 뿌듯해요. 자, 웃으면서 안철이 또 전진성과 저돌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정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자, 이게 저기까지 연결이 될까 싶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안수정. 자, 안수정 선수 이렇게 되면 3대 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표정이 굉장히 위풍당당한데요. 굉장히 또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장면을 한 차례 연출해봤습니다. 자, 현재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은 추가 시간이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포항 항도중과 광영중의 맞대결 스코어는 3대 0으로 광영중이 먼저 앞서고 있고요. 김혜리 선수의 한 골과 또 안수정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습니다. 아, 하지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경기가 절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포항 항도중이 어떤 또 전략과 전술을 가져왔을지에 따라서 충분히 또 역전 동점의 역전까지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선수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항도중의 선축으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항도중, 오른쪽에 광영중 위치합니다. 교체 중에 이제 아, 네. 전반전과 후반전 들어서면서 교체 카드가 두 장씩 사용이 네, 공을 탈취하고 있는 광영중 역습을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공격자는 두 명 직접 들어갔습니다. 왼발 막아냅니다. 와,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줬습니다. 김서윤이었습니다. 야, 김서윤 선수 전반전에서부터 깜짝깜짝 놀래키는데 자, 역시 후반전 여지 없습니다. 끊기면서 자, 또 한 번 달려가고 있어요. 김서윤입니다. 와, 김서윤 달려갔습니다. 연결하면서 그대로 직접 범예주였습니다. 김서윤과 범예주의 합작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연결 패스였고요.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정말 대단한 연결들과 호흡이었습니다. 고에블린 선수가 부딪혀봤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포항 항도중과 광영중의 맞대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광영중이 3대 0으로 경기를 종료시켰고요.